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어디서 보다. 와, 한국 남자예요. 한국 남자에는 이희문과 놈놈, 큰놈, 작은놈 외에 또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인가요? 네. 훈남 재즈 밴드 프렐류드가 있죠. 저렇게 오셨네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니, 나 이런 걸, 어? 나 이런 한국 남자, 걸. 한국 남자 얘기하면서 우리를 빼놓고 얘기해요. 안녕. 네, 그러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난입을 해주신 건데 이 한국 남자라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 누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국 남자. 한국 남자라는 팀이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 해주세요. 할까요? 네, 최준배 씨께서. 네. 한국 남자는 네, 원래 저희 프렐류드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처음 하는지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는 원래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 여성 소리꾼과 네. 먼저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뭐 조금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조금씩 넓어지면서. 네. 이희문 씨가 우리 공연을 와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서 저희 팀의 음악에 반한 게 아니고 저의 멘트에 반해서 아, 저 멘트가 필요하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 정도면 같이 네. 놀아줄 수 있겠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이었나요? 네. 그러면서 이희문 씨가 한번 만나보자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또 반대로 아니 알아봤죠. 이희문이 누구냐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네. 경악을 금치 못했죠. 뭐야 부각하시는 분이 왜 저렇지? 라는 아, 네, 좀 네.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네. 이희문 씨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전통 공연이었어요. 깊은 사랑이라는 공연이었는데 한복을 딱 갖춰 입고 네. 굉장히 정제된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 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음악을 듣지 않고 네네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한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네. 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의견을 나눴다고 말할 수 있는 리차드 씨가 반대를 했다고 네. 반대는 아니고 반대를. 의견이라고 물어보진 않았죠. 일방적인 거죠. 예. 항상 그래왔듯이 형들이 왜냐면 리차드 그래. 씨는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한국적인 거라고 하면 더 한국적인 네. 거를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그 전에 프로젝트가 네. 아주 예쁜 여자가 한복을 예쁘게 입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네. 이렇게 태평가 막 그렇게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예쁘게 이무시도 아름다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했다가 갑자기 희문이 형이랑 나타났을 때는 거의 쇼크였죠. 저는 이게 우리 저분이 무슨 국악하시는 분 맞아 그랬는데 역시 형이 말한 대로 네. 겉모습이 아니라 네. 역시 다 형이랑 이렇게 한 거의 3년 활동하다 보니까요. 아, 왜 이희문 하는 거도 좀 이해했고요. 네. 저희는 뭐, 예. 저희는 행복합니다, 요즘. 희문이 형 덕에. 이런 걸 처음 본 것 같아. 제가 밥을 좀 많이 사줬더니 이렇게. 중요한 거야, 밥은.